아직 다들 헷갈리실 만한 시점이죠. 네. 네. 그렇죠. 어? 저희 지금 네 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? 어? 그렇지 않나요? 어? 근데 없던 목소리가 하나 들어왔어. 어? 처음 듣는 목소리 같은데? 지금 다섯 명이었어요. 다섯 명이었다고요? 네. 에? 어 뭐야? 설마! 아! 설마 여기서 나온다고? 뭐. 이렇게 나온다고? 아 진짜? 야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고? 아 갑자기 좋은데. 이렇게 낀다고? 와 아니 이 타이밍이라고는 야, 이 타이밍에 투입을 못했어. 그러니까. 어 나 갑자기 소름 돋았어. 소름 돋았어 미쳤어 뭔데? 와 맛집이다 와, 진짜. 대박이다. 와, 소름 맛집이네 진짜 여기. 어. 와. 그냥 계속 듣고 있다가 질문하신 거네. 근데 진짜 딱 한마디에 알아보는 것도 너무 소름이었어. 그러니까. 와 주원 와. 와 너무 궁금해. 와 누굴까? 유정 씨 남친. 지금 다섯 명이었어요. 다섯 명이었다고요? 네. 새로 들어오는 남자 입주자. 아,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. 다른 남자 출연자 아닌가? 올 게 맞다, 약간 이런 느낌? 귀여운 게 좋아요, 예쁜 게 좋아요? 그럼 귀여운 거 좋아하고 섹시한 거 좋아하는 거. 여전? 뭐야? 야, 여자야? 뭐야? 오해야 이게 또 뭐야? 여자였어. 와 여기서 아, 누구? 지금 와. 남자분들은 무조건 남성 출연자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. 그치 그치. 남성 토킹룸에 있으니까. 그러니까. 어 그러면 와. 이분은 남자들의 속마음을 들은 거잖아요. 다 들은 그래, 거죠. 들은 아 맞네. 들은 거야. 그러니까 내 X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거고. 그러니까. 그렇네. 이분은 누가 누군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도 다 사람들이 다. 다른 X 말고도 관심이 있다 그랬었잖아. 네 명이 있고. 아, 그쵸, 그쵸, 그쵸. 거기에 포함인 거니까. 그쵸. 대충 어떤 현재부터 봤을 때 지금 계신 여자분들 중에 저희 인터뷰를 들으셨나? 엄청 궁금했죠. 누굴까? 어떤 사람일까? 그분이 나를 왜 선택했을까? 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어요. 안녕하세요. 어, 되게 첫인상이 엄청 좋았어요. 되게 밝아 보였어요. 안녕하세요. 뭔가 누굴까? 와 이랬는데 이게 뭔가 누굴까? 와 이랬는데 이게 아! 아! 오! 멋있다. 되게 매력적이세요. 어. 아니, 왼쪽 저 눈 아래 점이 너무 어. 매력 포인트시다. 어, 약간 어. 되게 단아한 헉, 진짜 단아하다. 그리고 되게 귀여우셔. 포인트. 약간 그런 무쌍들의 어. 그 매력 있는 약간 백진희 씨 닮은 것 같아. 저는 그 아역 배우 중에 박소희, 에이, 박소희. 그 친구 닮지 않았어요? 아, 닮았네, 많이 닮았어. 뭔가 누굴까? 와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진짜일지 이름 몰랐어요. 아무것도 안 알려줘. 근데 아까 다섯 명인 걸 확신자처럼 하셨죠? 전 했죠, 확신자. 아, 목소리가 한 명이 너무 말이 안 되게 울먹거리길래 그 분이셨던 거예요? 네. 와, 진짜? 근데 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?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. 아, 그거 때문에? 그러니까 좀 고민이 많았어요. 이제 저 어쨌든
저는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네. 스타일이에요. 네. 그래서 사실 제일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을 저는 이렇게 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맞아요. 아 진짜요? 네, 맞을 것 같아요. 성함 먼저, 성함을 안 물어봤네요. 아 그러네요. 통성명을 안 했네요. 저는 좀 이름이 특이해요. 바로 외울 수 있겠다. 성이 공씨예요. 네, 공상정. 공상정. 정. 이응. 네. 어 바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상정. 공상정.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이주원이요. 이주원. 네. 주원. 좀 많은 이름이긴 한데. 주원. 공상정. 엄청 특이해요 저는. 전 근데 그건 몰랐어요. 전 남자분일 줄 알았어요. 뭔가 들어온 남자분이시구나 해서 막 축구 좋아한다 하시길래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. 저 축구 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아 진짜요? 저는 축구를 주에 계속 해요. 팀이 있어서. 오 축구를 좋다. 좋아하시는구나.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요? 저 해요. 와 진짜 안 하시게 좋아. 너무 하얗고 그래가지고. 아 진짜요? 네. 그럼 나중에 같이 들어갔을 때 축구 한번 하러.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축구에 그냥 거의 미쳐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는 거를 또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. 진심이더라고요, 축구에. 그래서 축구 얘기를 하면서 엄청 쉽게 친해졌고. 둘이 그 축구 얘기를 진짜 많이 했고요.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편안했어요. 어색한 거 없이 처음부터. 아, 재밌겠다. 농구해야지, 농구. 농구해야지. 농구부터 해? 농구? 저 머리 한 번만 묶을게요. 아, 진짜 진심이구나. 해볼게요. Are you ready? First quarter start. 어, 잠깐만. 뭐야 많이 해봤네. 뭐야 많이 해봤네. 너무 잘하는데? 뭐야 왜 이렇게 잘해요? 저는 근데 할 때는 같이 승부는 승부일 뿐이니까. 아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. 농구는 쫄렸어요. 좋던데요. 좋고 좀. 약간 멋있던데요? 뭔가 네. 아 뭐야 진짜 너무 잘한다. 안돼 발이 빠졌어. 118점. 아 마지막에 힘 빠졌어. 와 이거 빡 뺄 것 같은데. 진심으로 해야 되나? 진심으로 해봐요. 진심으로 해. 나 잘 못할 것 같아요. 아 이게 뭐라고 대장대요 이거? Are you ready? First quarter start. Two point. 나랑 비슷할 것 같아. 공이 너무 작다. 그렇죠. 어. Two point. Three point. 아 이거 이겼다. 와 진짜 한글 너무 웃겨. 딱 3점 차이다. 하나 더 왔다 하나 내가. 아니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게 느껴졌다니까. 와 진심으로 안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. 몸이 진짜 여기까지다. 근데 생각보다 너무 못했다. 키 차이가 있잖아요. 저는 진짜 종아리까지 이렇게 펄쩍펄쩍 들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호님 키가 크니까 앞으로 이렇게 쓱 해가지고 하니까 골대랑 머리랑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. 잠깐만 안 돼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.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. 잠깐만 나 밑에 안 돼. 아, 나 밑에 안 돼. 내가 이긴가요? 네 이겼어요. 내가 이긴가요? 취향, 뭐 취미 네, 다 너무 잘 맞고 일단 에너지가 이 정도까지 좋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. 아까? 아 나왔어. 아 나왔어. 와 빨리 와 빨리 와. 아 왜 한 바퀴 남은 줄 몰랐어.
아 근데 다 졌잖아. 아 신발끈이 풀려가지고. 아 제가 좀 많이 봐줬습니다.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. 같이 있는데 오히려 집 간다 좀 아쉬웠어요. 저 여기 들어와서 제일 재밌었어요. 오늘 요리하신 분들 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겁겠습니다. 다들 고생하셨어요 오늘도. 자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이거 뭐예요? 뭐 누구야 누구야? 어 대박이야. 선생님 들어오는데 재밌었죠 그냥 되게 둘이 눈 마주치는데 그냥 네, 재밌었어요. 제가 확신하는 건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. 네, 근데 저희가 먹고 있어요. 아 괜찮아요. 김치찌개가 없다 근데 짜파게티라도 좀. 어디에 앉으면 되나요? 아, 일단 아무데나 앉으시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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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세요. 아네 하나? 그러니까 뭔가 저희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아, 자기소개 일단 반갑습니다. 저는 이름은 조금 특이해요. 공상정이고요. 상정님. 네 공상정님. 네 그리고 뭔가 한국적인 거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국 무용 같은 거 좀 잘 어울리시는. 저는 일단 운동선수였어요. 아, 하려 했어요. 진짜요? 네. 약간 요가 그쪽? 태권도? 동계. 아, 동계? 어? 피겨 스케이팅. 쇼트트랙? 쇼트트랙. 와! 와! 와, 대박. 와, 대박. 대박. 선수 생활을 거의 17년 정도 했고요. 와. 2014년도에 소치올림픽을 나갔었어요. 국가대표셨구나. 진짜 멋있어. 아, 멋있어. 아, 근데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? 이름? 그죠 그죠? 나도 알 것 같아. 나도 알 것 같아. 그럼 메달리스트네요?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메달리스트 공상정입니다. 이제 선수생활을 17년 정도 했었고요. 2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. 지금은 쇼트트랙 심판인데 Go to the start! 그 심판 중에서도 스타터. 레디 그날 입은 옷 색깔이 그 메달색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. 그 금메달리스트였어요. 국가대표.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름이 너무 익숙하고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근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멋있었어요, 좀. 멋있는데 더 멋있다.